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갓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베틀채 같고 창 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블레셋입니다. 사무엘상은 블레셋과 함께 시작해서 블레셋과 함께 끝이 납니다. 허상과 실상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허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몽상이나 신기루처럼 사실 실제가 없는 것이고 또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상상력에 의지해서 이 사고와 또 감정과 생각을 발전시켜 갑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부모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인생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고 또 생각이 이렇게 커가야 되는데 보이는 세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상상력이 많이 발달하는 시기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야 하고 다행히 아이들이 일찍 글을 깨쳐서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동화의 세계, 아마 만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요즘은 뭐 바로 영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래도 영상은 활자보다는 훨씬 상상력을 개발시키는데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활자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상상력을 유발하는 거죠. 헬렌 켈러가 3중의 장애가 있었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식스센스, 전혀 다른 지각을 열어주시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헬렌 켈러가 가졌던 상상력은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몇 배는 되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보지 못한다고 그러면 암흑 속에서 이 먹지처럼 살았겠느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오묘함이란,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상상력과 아주 예민한 그런 지각 능력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릴 때는 이런 상상력이 많이 개발되는 시기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허상입니다. 동화의 세계, 또 여러 역사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그 상상력 속에서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어떤 캐릭터에게 자기를 이입시켜서 이렇게 저렇게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드러나지도 않았고 실제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그러한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성장해 가면서 이런 상상의 세계를, 이런 허상들을 자기 존재와 이제 만나서 실상이 되게 하는, 실제가 되게 하는, 이게 교육의 힘인 거죠. 그 중에 어딘가에 자기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허상과 실상 사이에서 자아의 모습을 이제 느끼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실제 내 모습의 한계는 어떤 것이고, 그러나 그런 상상력 속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가. 교육이 이를 해주는 거죠. 그러나 교육이 모든 것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이 사람의 자기 자아의 자리를 찾아주고 허상과 실상을 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참다운 인간 교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비시켜 본다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에서 주변 나라들 또 그들의 신앙의 대적자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허상에 가깝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환경 속에서 늘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또 두렵다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제가 두려움의 대상이나 두려움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블레셋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들은 태평성대를 살았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세대 중에 6.25 동란을 겪었던 세대들은 전쟁만 지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허상이고 눈에 보이는 블레셋이 실상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은 사실은 허상입니다.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인간은 두려움을 갖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또 불안이 사실은 실상인 것이죠. 어제 주일 말씀 주제가 무엇으로 두려움을 이길 것인가 하는 거였는데, 교우들의 그 말씀 나눔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많이 읽어보면서 뭐 은혜도 되었지만 저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가,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두려움의 실체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실상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소원과
꿈과 비전들도 사실은 허상인 채로 있습니다. 이 꿈과 비전을 또 우리의 믿음의 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어떻게 실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교회 일을 담당하는 행정직 사무원이거나 아니면 직업적인 종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싹꾼일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가끔 우리가 시간제 노동자냐 그런 얘기를 도전적으로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어떻게 그 비전을 모빌라이즈 하느냐. 허상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원을 어떻게 실제화하느냐,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어떻게 동원하느냐. 그 일을 담당하는 게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일을 그렇게 하십시오, 혹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닫고 그 길을 평탄케 하고 또 그 길을 제시해서 실제로 그렇게 같이 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허상을 실상으로 만들고 두려움을 깨트리고 어릴 때 디즈니 이야기나 아니면은 어떤 우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상상력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두려움을 실제로 이겨내는 가짜 블레셋을 깨뜨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두려움 가득, 감정에는 감정지옥 가득,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는 욕망 가득, 그 사이에서 낀 채로 이리로 저리로 갈지도 모르는 아이들은 입에 붙인 말처럼 하나님, 예수님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욕망과 탐욕과 불안과 두려움 가득, 청소년 때에는 청소년의 욕망과 그리고 헛된 상상과 허상으로 가득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일 뿐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 안에서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놓고 깨트리고 그리고 주님의 답을 우리가 얻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해서 훈련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서로 상처나 핥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화시키셨어요. 하늘아버지의 꿈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고 흙을 침으로 짓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고 죽은 나사로의 몸에 수의를 풀어서 벗겼고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몸에서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삶 속에서 마귀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의 구체적인 소원들을 드러내서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신 일들을 손과 발로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열매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짜는 가라입니다. 말뿐인 것은 가라입니다. 좋은 설교는 가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빚어서, 만두를 빚어서, 떡볶이를 만들어서 내어 놓는 것이죠. 1,000명이 모여서 꿈을 꾸는데 되는 것은 실제로 단 한 개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말의 성찬이 무수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한 영혼을 열매 맺지 못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열매를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상입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약속의 땅을 사는데 그들이 가진 것은 블레셋에게 시달리는 두려움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가짜 역사입니다. 가짜 역사. 하나님은 차라리 그들을 흩어서 포로의 자리에 있게 하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다시 흩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땅끝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들이 길을 예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쓰임받는 징검다리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문고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메신저와 말씀의 길을 우리가 밝혀주는 조그만 등불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재워주는 하숙집이고 또 쓰임받는 쉐르파 안내원들입니다. 인생에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성화가 지나가는 길에 성화의 길을 밝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예행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성화가 지나가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그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마 그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 계속해서 쓰임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 점으로 쓰임받는 것 그것으로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복음의 역사, 선교 역사를 읽어보면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영광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누린 것이 아닙니다.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봄과 여름에 그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허상은 실상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은 구체적인 열매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상징적인 존재는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을 오래 묵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뭐 3미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소다 사본 같은 경우에는 한 2미터 정도로 생각하고요. 3미터의 인간은 없죠. 기형이겠죠. 우짜란 거죠. 아마 2미터 정도 충분한 거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는 가장 당시로서는 현대적인 장비로 무장한 괴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는 1대1을 선호합니다. 우리 교회도 1대1을 선호하는데 골리앗도 1대1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한 명 보내서 맞짱 뜨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수는 항상 1대1이죠. 적이 많은 것 같지만 싸움은 항상 1대1입니다. 영적 싸움은 항상 1대1이죠. 마귀는 집단으로 노리는 법이 없습니다. 한 사람 노리죠. 인격적인 존재이니까 한 존재씩밖에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모임이 영적 싸움에서 집단 공격을 받았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마귀는 1대1로 붙습니다. 성령님도 1대1로 찾아옵니다. 오순절에서 전부 다 120명이 성령 받았다고 각 사람의 머리에 마치 불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은혜 받는 자리에서 영접하지만 1대1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사람이 그날 은혜 받고 주님 영접하고 일생의 전환점을 겪었지만 그 옆에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을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계속 맷돌을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종교인인 엘리는 듣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의탁된 아이 사무엘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대1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귀도 1대1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데 거기에도 허상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면피하고 만족감을 가진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변호사가 많으면 세상은 의로워질 겁니다. 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이루어내는 것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는 노동이고 또 노동이 기도인 거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도전하고 물었어요.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게 뭡니까? 목사님들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게 뭐예요? 문제점을 늘어놓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끝에다가 기도라는 말을 쓰는 것 아니에요? 예.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원서를 냈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거기다가 기도합니다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이 악퇴어는 뭐를 할 거예요 도대체? 뭐를 걸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없이 되나요? 우리가 사람에게 뭐를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뭐 어디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 무슨 일 때문에 방문하는데 아는 사람은 없고 그래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 알았어요. 그 정보를 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러면 잘 왔다 가겠네요. 그게 기도예요? 그거는 아니죠.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서로, 한국의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 병원에다 연락을 해주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내가 위로의 말을 건네나요? 성령님의 마음은 그렇죠. 성령께서도 역시 접수를 해요. 그래 예, 요새 아픈 어머니들이 근데 한둘이니 알았어 그러면 되나요? 아니죠. 예. 그러면 성령님 왜 그러세요? 저.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성령의 마음은 바빠지시겠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오늘 아침에도 시술을 받고 하는 자매님이 있고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예, 성령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은 뭐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냥 기도할게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게요.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다가 대고 그냥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깨어있고 바쁜 거죠. 예? 모든 사람의 그 의식의 공기를 꽉 쬐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동원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다. 예, 코로나니까 병원에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입원은 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모든 의식의 공기를 꽉 조이고 있는 거죠. 예, 깨어 있는 거죠.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죠. 5분 대기조이죠. 예, 할 일이 없으면 발이라도 구르고 있든지 손에 땀이라도 닦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투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있고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모든 사람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건 엄청난 동원력이지요. 네. 그래서 정보가 전달되는 순간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미 뭔가는 되어 있겠죠.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동원력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기도 제목이란 우리에게 그러한 긴박감들을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고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예. 설사 성령님이 혼자 일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에 좀 더 파고들어야 돼요. 예, 목사님들 더 파고들으셔야 돼요. 기도의 제목에서. 그냥 아 그렇다고 순장님에게 들었어요. 그건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도 아니야. 더 알고 있어야 돼요. 더 알고 있어야 돼요. 마치 의사가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큼. 의사가 사실 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약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약 이름을 적어도 2천 개를 외우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외우고 있는 것만 2천 개는 될 거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 다 쓰느냐? 쓰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경우의 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성경 구절을 한두 구절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 말씀들을 우리 안에 수없이 담아내야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문이다는 1대1에 그렇게 자신 있는데도 온갖 현대적인 장비를 다 갖추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상을 실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그리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1대1에서 맞짱 뜨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믿다가 낙심한 사람, 비판적이고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 시간을 붙여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아니면 적어도 이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뀔 수 있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몇 시간을 드리면. 여기에 어떤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나에게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루가 주어진다면 삶을 함께 살아내야 되겠죠. 보여줘야 되겠죠. 내 삶의 모습을. 몇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5분이 주어진다면.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예, 이 전략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략이 없습니다.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그냥 전력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게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다윗을 예비시켜 놓으셨어요. 부름받은 자만이, 소명이 있는 자만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고 무장하지 않은 다윗의 일상을 통해서 준비된 무기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허약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이 찾아오는 그 작은 두려움 하나도 이길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하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앞에서 유대인들의 운명을 구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한 시대에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의 동원력을 가지고 있어서 말 한마디 떨어지면 출동하는 5분 대기조처럼 구조대원들처럼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얻어채이는 대로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보이는 수많은 싸움들이 있고 수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말씀 앞에서의 결단도 그냥 흘려보내지 말자, 흘려보내지 말자,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자, 그런 거예요. 허상과 실상을 넘어서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 이 모든 것들은 허상일 뿐입니다. 산헤립도 느부갓네살도 애굽의 바로 누구도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가 왕할 때 예레미야는 아스돗의 밭을 삽니다. 부동산을 투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을 견고하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이 블레셋 이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저 자를 쳐서 이기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할 만한 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 사역에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아멘이 나오시다가 멈추시나요? 예. 구체적인 현실로 돌아가면, 예, 우리는 모든 복음 사역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마당쇠이고 마당발입니다. 그리고 전천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유럽 목사님들하고 제자훈련 목회자 세미나 마지막 시간이에요. 두 과씩 해가지고 두 번을 쉬었지만 그 외에는 안 쉬고 와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도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뒤처져 있고 변두리에 내몰린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야전군이고 전위대입니다. 전위대가 뭔 줄 아시죠? 예, 먼저 앞서서 가는 사람들, 포러러너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한국이나 어디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처럼 치열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토끼풀 키우면서 이렇게 한랑하게 지내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힘을 내고 시간을 아껴서 속도를 내라. 이게 우리들의 구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국에 가보니까 좋은 데서 미장원 다닌 사람들이 우리를 초라하게 하고 재테크 해가지고 뭐 아파트값 이리저리 올린 사람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묻혀서 시류에서 살면서 세월이 급박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을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은 깨어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대개 그렇게 얘기해요. 해외 갔다 나오든지 주재원으로 갔다 오든지 아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부분 거기서 신앙체험하고 오게 하신다. 네. 우리는 그런 것이에요. 신앙체험하고 가는 것이에요. 복음 만나고 가는 것이에요. 인생의 눈 뜨는 자리예요.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깨어있게 하시고 각성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허상은 실상이 될 겁니다. 가짜 두려움은 깨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의 약속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명의 목동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인생 자체는 DNA 자체는 사울과 같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